예, 안녕하세요. 방금 소개받은 강화군의 부의장 최승찬 의원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립니다.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 두 번째 와가지고 그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불교의 그런 어떤 말씀, 우리 주지스님 참 잘 들었고, 또 스승의 날에 그런 어떤 말씀까지, 또 꼭 부처님 오신 날에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담긴 그런 말 잘 들었습니다. 그 평상시에 우리 주지스님을 뵈면 연에 대한 그런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렇죠? 네. 네, 연박사님이시고,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연에 대한 홍보,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주시는데, 연꽃의 의미가 그런 신성함, 깨끗함, 뭐 순결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 좋은 의미로 생각이 들고, 주지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지난번에 저보고 어쩌다 왔다가 당선된 사람. 그래서 그 뒤에는 이 선언서가 그만큼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, 네,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지역의 그런 봉사자로서 지역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, 또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그런 부처님들, 그리고 여러분들, 그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